안녕하세요. 오로라 데코댄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 들뜬 마음을 품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제품 미니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나무 넝쿨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원형 리스트인데요.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형과 대형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용도껏,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을 같이 사용한다면 더욱 아기자기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자그마하니 현관문에 걸어놓기도 좋고 트리에 직접 달아도 너무너무 귀여운 미니리스. 귀여운 미니리스 만들기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큰 사이즈의 리스 두 개를 세트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리스에 전구를 두르면 밤에도 반짝반짝 예쁠 것 같아서 미니 LED 와이어 전구도 준비해봤어요. 전구색은 화이트, 오렌지, 컬러풀 총 3가지인데요. 이번 영상에는 화이트와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먼저 리스 하나를 갈색 물감으로 염색해줄 건데요. 저는 필름지에 아크릴 물감을 덜어 납작붓으로 칠해주었습니다. 다른 리스는 초록색으로 칠해줄게요. 먼저 초록색 리스부터 미니 전구에 전지를 붙여주고 줄을 리스에 돌돌돌 감아줍니다. 그리고 리스의 풀을 리얼하게 재현해줄 비장의 아이템, 데코용 잔디 파우더입니다. 리스에 UV 레진을 먼저 발라준 뒤 파우더를 집어 톡톡톡 붙여줄게요. 붙이는 중간중간 경화시켜주면 더욱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틀 자체가 입체적인 모양이라 파우더를 붙이다 보면 빈틈이 보일 수 있어요. 해당 부분을 신경 쓰면서 파우더를 보강해주고 중간중간 전구를 켜가면서 불빛이 너무 가려지지는 않는지 확인해주시는 센스. 신선한 잔디를 그대로 깎아온 것 같은 이 잔디 파우더. 영상 찍기 전에 손으로 살짝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만지고 싶더라고요. 아래에 신문지나 쟁반을 깔고 하면 나중에 치우기 더 용이하겠죠? 잔디를 모두 붙여줬다면 본격적으로 데코레이션을 시작해볼게요. 저는 크리스마스 리스에 빠질 수 없는 아이콘, 빨간 중간 장식을 위해서 레드 컬러의 프리저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전 아파 접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상품이죠. 사용할 꽃잎을 정했다면 앞뒤로 도밍해 단단하게 만들어준 뒤 적당한 위치에 올려줄게요. 프리저브드는 생화를 말린 꽃잎이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이후 아기자기함을 더해줄 구슬과 진주 장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붙이다 보니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금색 눈꽃 파츠도 가져와서 함께 붙여줬어요. 이후 꽃잎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금색 펄을 얹어줄게요. 필름지에 작은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 오리고 꽃잎 위에 접착한 뒤 도밍하며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벚꽃 믹스 파츠 중 레드 컬러를 사용해 포인트를 줄게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초록색 리스 완성! 다음은 갈색 리스인데요. 갈색 리스는 한겨울에 나무 느낌을 내고 싶어서 프리저브드 세트 중 갈색 나뭇잎을 골라 사용했습니다. 잎이 나누어진 방향대로 조심조심 커팅해주고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레진을 앞뒤로 묻혀서 도밍할게요. 도밍이 끝나면 리스 위로 올려서 접착시킨 뒤 작은 꽃잎 파츠를 약간 잘라내어 포인트 컬러로 올려줄게요. 가운데에는 이 데코 크림을 살짝 짜주고 구슬을 올려 장식합니다. 미니 구슬 파츠와 금색 펄까지 얹어주면 더욱 반짝거리겠죠? 나무 특유의 소박한 분위기를 위해 몸통 부분에는 파츠 장식 대신 철사로 글자를 만들어 달아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철사를 열심히 구부려 원하는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철사가 두꺼워서 굽히기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 꽤 유연한 편이더라고요. 초록 리스와 마찬가지로 전구를 감아 전지까지 부착해주면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이 내린 듯한 갈색 리스까지 완성입니다. 버튼을 눌러 전구를 켜면 밤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미니 리스. 트리 없이도 그 자체로 좋은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겨울 직접 만든 리스로 크리스마스를 더욱 특별하게 장식하는 건 어떠신가요?